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네,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북 경주 리조트의 강당 붕괴 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학교 합동 분향소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리조트 붕괴 원인으로 부실 시공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상황과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과연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이것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정치연합이 오늘 선관위 정식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잠시 후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어제 발기 취지문을 통해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민의 통합 정당이 되겠다, 이런 신당의 캐치프레이즈를 밝혔는데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인 진보.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앱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잡지 구독권 그리고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암만수와 두 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안타까운 사고예요. 경주 마오난 리조트 붕괴 사고. 네. 정말 10여 명이 숨지고 또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과연 천재 인지, 인재인지, 또 두 가지가 다 합친 것인지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경주시 마오나 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붕괴하면서 부산 외대 학생 등 10여 명이, 10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붕괴된 강당은요, 2009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운영사의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폭설로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지역에서는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5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요. 강당 지붕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이 5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해도, 그렇죠, 건물이 이렇게 금방 무너진다는 자체, 이게 또 좀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인재에 가깝죠. 예, 네. 어떤 눈을 탓하기보다는요. 네. 네.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장에서 인명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을 벌였던 그 TF팀들이요. 3시쯤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감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안전행정부는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관리 부실이 또 부실 시공 이런 것도 지적되고 있어서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일거 외양간 고칠까 참 이래갖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네. 사건만 보면은 선진국에 가려면 아직 멀었죠.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네. 자,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문제 짚어보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위조된 3건 가운데 한 건만 외교부가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서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 사실 확인서 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데요. 황교안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 건의 문서에 대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외교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공식 문서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거고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한 나라에서 이 정도 정보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관철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규탄 대회를 위해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 100만여 건이 추가로 드러났을 때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장해왔던 특검에 관철되지는 못한 데다가 최근에는 이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불임 사건 등이 수십 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는데요. 이런 사안들을 동력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당, 새누리당이죠. 네, 네. 새누리당의 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움직임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누리당 당원 당규 개별 개정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초 광역 선거뿐만 아니라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그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향식 공천제라는 것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더 민의를 더 많이 받아서 네네. 네, 후보를 내겠다. 네네. 네. 당원들의 어떤 비율도 조금 예, 섞어서 하겠다는 그렇군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문제 짚어본 내용 좀 들어보죠.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체회를 열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문위는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했던 법안을 함께 심사해서 보완한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그 대선에서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서민층의 그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이런 지적이 오래됐었는데 하지만 그 변칙적 음성적인 교육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오죽하면요. 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6시, 네, 잘못 얘기했네요.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0분 1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죠. 김재원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구간 선택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양방면 여의도권 통과하는데 교통량이 몰려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 소통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한강대교 부근에서 서행이 되고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성수동 쪽으로만 성산램프에서 홍진문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남부순환로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까치고개에서 서울대 있고요. 다시 오르나대목부터 서부트럭 터미널 쪽으로 가는데 차간 거리를 좁히고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남산 1호터널 끝지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녹서평대로는 중앙경인단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동호로가 금호터널 안에서부터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가 북한 정부 차원의 반인권 범죄를 인정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 채택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될 그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평화협력원의 황재옥 부원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유엔 차원에서의 보고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네. 유엔이 북한에 촉구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국제법상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입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국제 차원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인권 보고서에는 뭐 수집된 증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보고서 발표 이후 그 안에 담겨 있는 권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인권 침해를 4대 국제 중대 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네. 뭐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정치 제도의 근본적 개혁,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 뭐 형법과 형사 소송법 개혁 등도 포함되어 있고 네. 특히 뭐 식량권 보장이라든가 탈북자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까지 북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권고사항인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제 내용 자체, 증거를 네. 담은 내용 자체에서 이미 이제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권고사항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네. 이제 언급을 해 주시는데 이 권고사항 가운데 특히 그 북한 최고 지도자를 형사 책임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가장 또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네. 인권 침해 책임자로서 김정일 노동당 제1비서를 지목했다는 점과 네. 또 뭐 국가안전보위비 같은 북한 정부를 지목했다는 점이 또 주목할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은을 비롯해서 네. 그 아래 북한의 정권 책임자들이 예를 들었어요.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저는 설 가능성은 일단은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 북한 인권 문제, 특히 김정은을 그
침해의 책임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아마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중국은 또 이것까지는 원치 않나 보죠,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내기까지의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활동, UN 북한인권조사인의 활동. 활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UN인권이사회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해서 3명의 인권조사위원이 임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또 뭐 북한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80여 명의 뭐 탈북자 증언, 그 다음에 위성 자료 등이 증거로 수집이 됐고, 지난 한 해 동안 뭐 한국, 일본, 또 미국, 영국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로서 이번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 보고서가 앞서 권고사항이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은 네.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아, 그게 좀 안타깝네요. 네, 왜냐하면 그 인권위원회가 어떤 그 사법기관이 아니고 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범죄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그 권고사항이 중요하다. 거기 이제 네 가지 언급해 주셨던가요? 네네. 네. 그 가운데 가장 더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무엇이죠? 아,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 지존인 북한의 수령, 3대 수령까지 거론이 됐는데, 뭐 고인이 된 김일성, 김정일까지 거론해서 수령에 대해서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진짜 대단한,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 사람들이, 예, 어쨌든, 형사재판소까지 제소되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네. 그 권고사항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북한 정권 모두가 네. 반인권 지도자고 반인권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규정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그 조금 들어보니까요. 국제사회 강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거로서 강제 개입에 대한 거로서 R2P,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을 보호할 국제사회 보호 책임, 그러니까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북한 당국이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 R2P라는 것은 2006년도에 네. 그 국제규범으로 확립이 되었는데,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그 가다피의 학살로 리비아 국민을 보호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인권이 개선이 안 되고 침해가 더 가중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책임을 지고. 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네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네. 탈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탈북자 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권고 또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 그렇죠. 이것은 지난번 10월에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한국을 청문회를 끝내고 방문을 했을 때 네. 북한 인권이 최악이다. 그렇지만 두 나라도 책임이 있다. 그 두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그 책임이 뭐냐 하면은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이 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도운 거나 마찬가지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 그것에 대한 권고를 이번 인권 보고서에 담고 있죠. 그러니까 탈북자 재송환 금지, 보호 의무를 이제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요? 네. 네, 중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가능성이 낮은데요. 아,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뭐 우선적으로 북중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뭐 그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않고 탈북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뭐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차원 특히 유엔이라는 곳에서 이 북한 인권의 반인권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안보리 뭐 기타 국제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더 논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꼭 이번에 발표된 그 인권 보고서가 다음 달에 그 인권 이사회로 넘어가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될 건데 거기에 그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 그 수준에 그러니까 이번 수준의 정도로 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런 권고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침해를 다시 환기시키고 중요한 것은 국제법상 이 정도까지 어쨌든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중국이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보다도 예.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UN을 비롯해서 북한과 중국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도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뭐 문제 제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 후속적인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화와 어쨌든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네.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이번에 어렵사리 그 7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재개되었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번 보고서 때문에 네.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 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원칙적으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임하고 있는데 인권과 남북 교류나 협력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협력원의 황재호 부원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질문은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민의 통합 정당이 되겠다라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는요.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는지 아니면 직접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다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함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911님은요. 예스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싸움만 해오던 정치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당의 출현으로 정당하고 또 깨끗한 정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기대한 만큼 국민들에게 거짓 없이 솔직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 주셨고요. 0074님은요. 노 지금까지 제시한 지향점들의 내용을 보면 뚜렷하지가 않을 뿐더러 새 정치가 무엇인지 더욱더 의문을 갖게 하는군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측이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고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의 향후 고민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가 아닐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의견, 또 그렇지 않으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숙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맞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맞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새로운 야당의 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지금 뭐 야당, 현재 야당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야를 막론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현재 기성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새로운 야당이 아니라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이번엔 제대로 이뤄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네, 과제, 포부, 희망 다 연관되나요?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발기 취지문. 발기 취지문이라는 게 원래 좋은 것만 갖다 놓지 않습니까? 삶, 약속, 상식, 합리, 인간, 정의. 아주 좋은 단어들이 쭉 명시되어 있는데 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새정치연합의 의미, 첫 출발, 뭐 대과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언급한 단어 또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더 덧붙여 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국민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답을 찾는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어떤 정치의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동안 깝깝한 그 거대 기득권 정당에 의해서 네.
스스로 그 어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예. 그 거대 정당들끼리 정파와 그리고 당리 당략에 따라서 네. 정쟁하고 그 싸워가는 과정에서 그 서로의 기득권만을 네. 적대적으로 공생하면서 지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실증 내고 염증 내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 개혁의 네. 새로운 숨통을 이제 열었다. 네.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첫 출발은 네. 그런 정치개혁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그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과연 누가 예.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뭐 송호창 의원도 뭐 송호창 의원 좋아 한철수 의원님 좋아라고 하면서 그럼 새로운 인물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듣죠. 예, 지금까지 이 저희들이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으로는 달랑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미니 정당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또 힘을 합해야만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오랫동안 고착화된 그런 기득권에 이 안주하는 정치를 네.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런 그 현재 어떤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정당의 체제가 60년 동안 정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니 정당. 때로는 1당 100, 두 분이니까 2당 100, 그러니까 2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중과부적이 아니냐라는 느낌도 가실 때가 있을 듯한데 인재 영입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하는 것, 새로운 네. 정치를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네. 나서서 또 힘을 뺐을 때야 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는 기존의 정치를 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아주 성실하고 네. 올바르게 살아왔던 이런 많은 분들이 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어제 그 중앙당 발기인 대회 할 때도 네. 아주 대표적인 국민 발기인으로 참여하셨던 네. 분들도 그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분들을 인정받는 분들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예, 고민이 예. 좀 많으시겠어요. 언론에서 잘 모르면은 그렇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새로운 분들 그리고 참신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지. 예. 그분들이 훌륭하게 정치개혁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네.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그게 모자란 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어떤 기존의 정치를 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이제 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국민들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좀 명망성이 높은 분들 네. 또는 기존에 정치를 했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해야만 되겠죠. 해야만 하면은 그 해야만 하는 분들 어떤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접촉하고 계신가요? 좀 지금 인터뷰에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뭐 지금까지 한 분 정도는 공개하고 가시죠.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가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만들면서 시작하면서 그 김효석 의원, 네. 김효석 위원장이나 이기한 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정치를 할 때 그 정당 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전문성도 있으면서 개혁적인 그런 네. 분이라고 평가를 받던 그런 네.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제 발기인 대회 또 처음 나오신 네.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 예. 예를 들면은 뭐 김상곤 교육감 같은 분들 안철수 의원 예. 만났고 뭐 다음 달에 저희 인터뷰에도 뭐 다음 3월 정도에는 말씀하시겠다라고 언급은 하셨는데 또 모처럼 나오셨는데 뭐 김상곤 의원은 합류하시나요? 뭐 3월 초까지는 네. 입장을 발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직접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건 도리인 것 같고요. 아, 송 의원님이 대신 말씀하긴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건 지금 뭐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떤 분 있을까요? 많은 분들 지금 뭐 같이 의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의 어떤 한계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 또 그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했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들이든 그런 분들도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실 텐데 예. 박주선 의원은 어때요? 뭐 지금 뭐 박 의원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뭐 민주당 의원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그 중에는 아주 그 합리적인 네. 합리적인 그 입장과 또 개혁적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말이 있다는 얘기는 접촉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뭐 계속 의논하고 또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이제는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도 접촉하고 있다면 깜짝 놀라겠어요? 새누리당 측에서요? 3월에 그럼 봄이 오면은 그 뚜껑이 조금씩 열리겠네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의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역할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네. 조금씩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깜짝깜짝 이런 이벤트로. 아닌가요? 저희들은 현직 뭐, 의원 가능성 있나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아주 적은 역량으로 이제 네. 조금씩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기획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네. 할 수 하는 것에 뭐 주력하기보다도 네. 좀 그야말로 저희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차근차근 네. 꾸준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을 잘 피해 가셔가지고 그냥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새정치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측하고도 접촉하고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민주당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연대보다는 뭐 고대. 연대에 대한 인식 차이. 그래서 뭐 고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트 있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연대 예. 가능성 있냐면 고대가 뭐 화낸다든지 뭐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과 연대 아니면 새누리당과 연대는 없는 거죠? 그 선거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네. 너무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선거 이전에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로 자기 자신의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기 이전에 예. 정치권에서 연대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변동시키고 단일화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사실은 왜곡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긴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선거를 위한 어떤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그런 점에서 그건 책임 정치를 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실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후보와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어떤 수준과 조건에 따라서 네. 선거에는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것을 아주 뭐 흥정하듯이 예. 거래하듯이 네. 정략적으로 연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네.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개혁 중요성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혹시라든지 여론 조사를 하면요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러면 송호창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념적 성향, 지향점 이런 거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추구하는 바는 이제 합리적인 보수와 그리고 이제 성찰을 할 수 있는 성찰적 진보까지를 포괄하겠다. 라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통합정당이 된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이제는 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구도 자체가
과거 20세기에나 그리고 이제 그 분단 시대 그리고 냉전 시대나 네. 타당한 그런 논리가 아닌가 해서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이념적 지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 지금 이제 그게 새로운 지금 정치 연합의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정면수님과 청취자 여러분과 새 정치 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라는 이제 문자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통합이라는 자체에서 보면은 또 새로운 정당 이런 것이 한국 정당사 전체적인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조금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이중대에 불과하고 또 결국은 소멸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고 역사에 있었는데 우려되지 않으세요? 네, 뭐 그런 우려는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다른 뭐 사례들을 비교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뭐 현재 야당을 대체할 만한 그런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제 기득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현재의 기득권 정당들을 모두 대체하는 그런 네. 어떤 대체 세력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 이중대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시고 있는 관심이나 기대만 보더라도 네. 저희들이 충분히 뭐 야권 내에서도 네. 제일 야당 이상의 그런 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대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공약 정책과 관련해서 정당 공천 문제 최근 이제 박찬종 변호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 정치를 열 만한 국민들은 과거에 는 그 국민들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정당 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 자체가 뭐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쉽지 않다라고 이제 박정준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새롭게 정당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또 지방선거, 전국적인 지방선거까지 같이 치러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게다가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뭐 150명, 120명이 넘는 거대한 정당들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만 해도 뭐 수백억의 지원을 받는 그런 정당들과 저희들이 지금 경쟁해야 되는 뭐 국고보조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힘들죠.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이 약속을 한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는 시작이 될 텐데 네.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공약했던 것을 번복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처신을 할 때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렇죠. 거대 정당과 네. 겨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느냐 할 때 예. 자꾸 이제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예. 누구랑 함께하느냐 두 분이 하냐 아니면 다른 분들. 부산의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함께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과 그 생각과 비전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뜻에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셔서 지금 많이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오거돈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또 같이 의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요? 예. 그분 다른 분들도 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좀 아쉬우면 한 10초 정도 한 말씀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어려운 그 시기 상황에 그 진짜 혈혈단신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돈도 재력도 인력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 지지와 성원 그 힘만이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큰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아,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텐.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 받고 보상 받고 관리 받고 또 보상 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